네, 안녕하세요. 슈퍼매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평소에 여러분이 컴퓨터 살 때 어떤 컴퓨터를 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CPU가 뭔지 램이 뭔지 그리고 또 그래픽카드는 어떤 게 좋은지 너무 좋은 걸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너무 안 좋은 걸 사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가볍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비디오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CPU에 관해서인데요. 네, CPU는 Central Processing 아주 재미없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CPU가 뭘 하냐고요? 컴퓨터는 0과 1로 모든 걸 처리를 하잖아요. 그 0과 1을 계산하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게 CPU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CP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디오 렌더링, 아니면 비디오 에디터, 아니면 유튜브 편집자, 비디오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CPU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3D 건축하시는 분들, 보통 CAD라고 하죠. CAD를 쓰셔서 3D 렌더링이나 3D 모델링 하시는 뭐 산업공학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 분들이 좋은 CPU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걸 개발하시는 분들은 CPU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연구원 하시거나 아니면 박사님들, 숫자 같은 거를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 어떠한 게임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대부분 좋은 게임을 하려면은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된다, GPU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그 말도 맞는데요. 사실 CPU도 중요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게임이 CPU를 필요로 하고 어떤 게임이 GPU를 필요로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CPU는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게임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게임이라고 하죠. 서든어택이나 아니면은 뭐 배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스타크래프트2처럼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주민 같은 거를 크고 작고 많이 하는 게임들, 문명이나 뭐 시티즈 같은 게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GPU가 중요한 게임들은 뭔가 굉장히 화려해요. 예를 들어 스카이림이라든지. 네, 배그도 GPU가 중요하고요. 뭔가 물이 흐르고 계곡물이 흐르고 막 산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와 이거 그래픽 너무 멋있다,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GPU가 굉장히 좋은 걸 필요로 합니다. 네, 하지만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약간 버벅된다 아니면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CPU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터넷 문제의 잘못이에요. 뭔가 영상이 버벅된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CPU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면요,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실제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칩이 100도까지 올라가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열을 식혀야겠죠? 그러면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선풍기 같은 게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그 선풍기 소리 때문에 막 컴퓨터가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난다 아니면 컴퓨터가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신 일에 비해 가지고 CPU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CPU를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람들은 CPU 좋은 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이 뭔가 사무직에서 일을 하면서 발표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필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메일 체크하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CPU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나 뭐 딥러닝, 머신러닝이 아닌 분들, 그런 아닌 개발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좋은 CPU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컴퓨터 게임인데 좀 느려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죠. 네, 메이플 스토리 안 한 지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메이플 스토리가 얼마나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보통 컴퓨터로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메일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좋은 CPU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고 어떤 CPU를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애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6인치를 한번 볼까요? 16인치에서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프로세서가 CPU죠. 프로세서가 CPU인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메모장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3GHz 8코어 인텔 코어 i9 터보 부스트 업투 4.8 16MB shared L3 cache. 네, 참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2.3GHz라는 거는요, 1초에 23억 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와 23억 번이나 계산해 이렇게 하는데 요즘 컴퓨터들은 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굉장히 비싼 뭐 한 300만 원짜리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 원래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8코어라고 돼 있는데요. 8코어는요 이게 뭐냐면은 1코어가 이제 그 컴퓨터를 네, 만약에 컴퓨터가 이제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이제 뭐 돈을 주고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을 하시는 분이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코어라는 거는 그 계산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하나씩 줄 서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8코어, 8코어라고 있는 거면요. 그 계산하는 사람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8배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8명이서 분산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초에 몇억 번을 계산한다 이거보다는요. 코어가 몇 개인지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듯이 이거는 좀 더 싼 모델인데 2.6GHz 6코어죠. 그러니까 26억 번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23억 번보다 더 많은데 더 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거는 6코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A코어죠. 사실은 A코어가 23억 번을 계산을 하지만 좀 더 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빠른다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네, 그리고 옆에 이제 터보 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터보 부스트가 4.8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23억 번을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터보 부스트는요. 뭔가 CPU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48억 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막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잠깐 동안 막 올려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터보 부스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가끔씩 어떤 사람이 오버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클락. 네, 오버클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오버클락은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오버클락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오버클락 5.6GHz 돼 있으면은 1초에 56억 번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오버클락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23억 번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56억 번까지 끌어올리는 거는요. 원래 그 이제 CPU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쓸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냥 무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예 컴퓨터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냉각수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쿨링을 잘 해가지고 오버클락을 쓰실 수 있지만 이 오버클락이라는 거는 평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한 겁니다. 하지만 이 터보 부스트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인텔 코어 i9이라고 되어 있죠. 네, i9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는 대부분 인텔에서 만든 거는요. i3, i5, i7, i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AMD에서 만든 거는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이게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죠. 뭐 BMW 3 시리즈, 5 시리즈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규칙이 있네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i3는 대부분 뭔가 컴퓨터 그냥 브라우징 하시는 분들,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메일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엑셀, 파워포인트 대학생들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i5는요. 사실 좀 더 포토샵이라든지 약간 사무용으로 계산 같은 걸 많이 하실 때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 중에 이과생들은 i5 정도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과생들은 i3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i7 같은 경우는요. 프로페셔널들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비디오 편집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컴퓨터가 이제 CPU가 좋은 게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하신 그분들이 이제 i7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했듯이 CAD 쓰는 사람들, CAD 쓰시는 분들, CAD 쓰시는 분들은 뭐 i9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프로페셔널들은 i7 쓰신다는 거. 그리고 i9은 거의 99.9%는 너무했고 99%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4K를 갖다가 4K 비디오를 갖다가 에디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CAD 쓰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정도예요.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i5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i7은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i7, i3, i5 막 이런 거 뒤에 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9750H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뜻하는 게 이 앞자리가 뭐 아이폰 7, 아이폰 8, 아이폰 9처럼 이게 언제 이제 몇 세대인지 이 CPU가 몇 세대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9750은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8750은요 2018년도에, 7750은요 201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언제 이제 CPU가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예전 컴퓨터인지 최근 컴퓨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중고 거래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컴퓨터가 막 이거 2017년도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7750이 아니라 뭐 5750이다 아니면은 막 6750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 세대, 그냥 그 연도에는 그 세대에 있었던 이제 CPU를 쓸 텐데 그 전 세대나 그 전전 세대 썼다는 거는 더 예전에 만들어졌을 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려는 거는 네, 돈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은 걸 살 필요가 없다. i5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요. 뭐 게임 중에 좀 잘 돌아가는 게임, 뭐 스카이림 같은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i7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i5면은 충분하다는 거. 네, 그리고 많은 뭐 사람들이 i3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네, 이제 다음 비디오는 이제 램이나 그래픽카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다음 비디오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